중동 요르단의 유명 관광지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을 쏴서 캐나다 관광객까지 모두 10명이 숨졌습니다. 아직 관광객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경찰과 계속 대치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지고 길바닥엔 피 묻은 옷이 버려져 있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카라크의 십자군 요새 부근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대여섯 명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이 순찰 중인 경찰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캐나다 여성 한 명과 요르단인 두 명, 경찰 일곱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괴한들은 언덕 위에 십자군 요새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말레이시아인을 포함해 10명이 아직도 요새에 갇혀 있지만 인질로 붙잡힌 건 아니라고 요르단 당국은 밝혔습니다. 희생자나 갇힌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우리 외교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요르단은 미국이 이끄는 IS 격퇴전에 동참하고 있는데 전 국민의 5분의 1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이 밀려와 국경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